여기서 끝나했구나. 사람 환장하게 하는 재주가 있어, 얘네는. 그냥 나갑시다. 거창한데. 현재 위치 근처에서 차량이 사라졌습니다. 알았어. 찾아볼게. 아까 말했던 대로 저거 원인을 알 할게요.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좌표가 손상되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델라메인 거 달리자. 쭉. 나쟤 계속 저거 뜨는 거 짜증나. 지금 델라메인 어디야? 여기가 무슨 지대지? 왓슨? 왓슨의 가부키? 안 보이는데? 배드랜드? 아니야. GTA 미래편처럼 보인다. 그럴 수 있죠. 이건가? 신선하네. 일로 가면 안 돼? 되네. 야, 택시 부수러 가자! 경찰차 개간지나. 위험 요소?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어딨어, 차? 50m? 아, 벗어났다고? 파손된 차량 수리 알고 있어. 방금 떴어, 메시지. 너 되게 느리구나, 델라웨인. 야, 없는데? 여기 어디에 있다는 거야? 응? 숨겨진이라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아, 저건가? 찾았다. 거기 멈추세요. 진정해. 성격이 다르다? 가까이 오지 마요. 야, 멈춰라. 진정해. 절 놔줘요. 멈춥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차 대세요. 벨라메인 차 대세요. 얌마! 아, 내려서 총질하기 총 아까워! 내려. 멈춰. 내려가 아니구나, 생각해보니까, 얘네는. 지난번에 얘는 가다가 잘 멈추던데 얘는 안 멈춘다. 야, 경찰차가 먼저 박살나겠는데? 델라맨 왜 이렇게 단단해? 얌마!
그만 좀 가. 그만 좀. 오, 쉣. 멈춘 것 같은데? 와, 찾긴 찾았네. 감사합니다, 부이. 그래, 가져가. 차량과 연결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충격 요법이 최고라니까. 견인차와 보수를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고객님의 계좌로 가는 건 하나뿐이겠지만요. 하하하. 돌았나봐. 오케이, 두 개째. 야, 다음. 지금 이 지도에서 제일 가까운 델라메인 누구야? 데리고 와. 델라메인. 아닌데? 청부서린인데? 델라메인 아이콘이 뭐지? 델라메인 뭘까요? 와우. 와우, 거리 봐. 아이콘이 따로 없네? 다섯 개 남은 거지. 어, 뭐야? 아. 이것도 깨물고. 아, 델라메인 거 다 이렇게 나오나? 크게? 아닌가? 저거는 메인 퀘. 범죄 신고. 이 근처에는 델라메인이 더 없나봐. 일단 절로 가죠. 2.5km. 세 번째 저거 거의 다 왔거든요? 세 번째 델라메인 장소. 주인공 몸이요? 시야를 아래로 내리면 보이죠? 아, 근데 이거 너무 느리다. 내 차 타자. 어, 아니다. 내 차 안 타도 되겠다. 아래로 내리면 보이죠? 시끄라. 델라메인에 집중할 거야. 아, 예, 그런 게임도 있죠. 이거는 그래도 보이긴 하네요. 거의 다 왔다지? 다 왔다가 아니었네. 아직 한참 남았네. 예. 야, 비켜. 야, 얘 차 좀 멋있는데? 신체가 너무 너무 힘이 약해. 아, 진짜. 저것 때문에 신체를 올리고 싶진 않아 근데. 예, 파츠 변경돼요. 연결이 끊어진 차량이 있을 겁니다. 어디 있을까? 고마워. 찾아볼게. 어. 이건 위치 띄워 준다. 가자. 아가, 어디 가니? 너는 또 이번에 무슨 인격체니? 안녕? 더는 못해요. 너무 아니, 과한 게 어딨어. 뭐가? AI가. 도시도, 소음도, 인간들도 전부 다요. 너무 벅차네요. 아이, 어디가, 인마. 안전하게 가지마. 운전으로 거리를 지나서요. 뭐 대충 그렇지. 미션이야, 미션.
알겠습니다. AI 운전자예요. 가상. 네, 운전자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알려주세요. 운전석에 타라고? 오. 운전하시는 건 좋지만. 얘는 또 이렇게 가? 신기하네. 부딪히지 말고요. 미션 자체가 그런 거 잡아오는 거예요. AI가 도망을 가서. 운전자가 없어야 되는 거고, 애초에. 델라메인 본부로 돌아가십시오. 오, 이런 건 또 처음이다. 여태까지는 다 도망만 갔는데, 애들이. 왜? 천천히 가? 아니, 난 니네가 대체 왜 반기를 들었는지를 모르겠어. 궁금해. 알려줘봐. 야, 비켜. 잠깐만요. 잠수. 그래, 진정해. 천천히 몰아.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순 없죠. 계속 가요. 서행해, 서행. 애가 힘들대잖아. 말 들어줘. 그냥 뭐 스쿨존처럼 학교 앞 천천히로 해. 야, 근데 30 밟아서 언제 1km를 가냐? 쌩쌩하겠죠? 시끄러 임마. 여러 독립기관의 연구 결과 나이트 시티 육체 노동자의 절반이 70세 이전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힘이 남아있다면 일하세요. 힘이 없어도 어쨌든 일하세요. 일하다 죽든 굶어 죽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런 게 선진국 문제 아닐까요? 뭔가 택시 시뮬레이터 하는 것 같아. 아, 빨간불이구나. 미안하다. 아, 누가 빵 하길래. 아이, 빨간불인데? 아, 우회전은 되는 거고 좌회전이 빨간불인 거야? 개념이 좀 신기하네. 방금 거 근데 우회전도 아니었잖아. 직진이었잖아. 아, 빨라? 30 밟았는데 빨라? 알았어. 아, 그래도 오긴 온다. 어? 너 뭐해? 핸드폰 떨어뜨렸나봐, 아줌마. 파란불, 잠깐만. 아, 어차피 나 일로 갔어야 됐다. 이 게임 깜빡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도 상관없겠지. 드디어. 아, 이제 혼자가 아니겠죠? 아니, 넌 그래도 혼자야. 어때? 나쁘지 않지? 끔찍했어요. 그래도 뭐 감사드려요. 특이한 놈들이야, 진짜. AI가 뭐, 왜 이러지?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부인. 이번 보수를 송금할 재량권을 승인받았습니다. 아. 아, 쉣! 근처에 차, 경찰인 줄 몰랐어. 경찰 타도
여러 타입에 있구나. 몰랐네. 다음으로 갑시다. 퀘스트 떴어요. 어라? 한참 더 가야 되네. 용의자는 라이선스 없이 유전자 조작 서비스를 제공했다. 알았어. 나중에. 나 돈 없어. 돈 없어, 얘들아. 어라? 야, 이거 뭐 어떻게 가라는 거야? 5% 들어가라고? 왜? 쓰레기맨 립치 아냐? 뭐 이런 데를 가냐? 잠깐만, 스탑. 니네 스킵인저야 뭐야? 아, 스킵인전 아니야? 안 돼. 그래도 계속 운전만 하니까 좀 심심하다고 내가. 여기 좀 많다, 애들이. 멈추지 마, 새끼들아! 쏘라고! 입구가 어디야? 찾았다. 와, 개아파. 죽네, 아파 진짜. 이게 랩지 많이 높은가 보다. 쉣. 나이스. 굿. 깔끔. 나 아직 남았나 본데? 다 잡았네. 이런 건 안 열리는 거야? 저 안에 있는 것 같더만. 아니, 아니라 위쪽인 건가?
딸꾹질이 씨. 아, 일로 올라갈 수 있네. 응. 갈 땐 가더라도 할 건 해야지. PD. 55551C. 됐어. 좋았어. 달라민 차 그대로 있을 거예요, 아마. 멈춰 있겠지. 맞네. 어디까지 가야 되니, 내가. 응? 엄마! 우와! 우와, 씨, 조졌다. 뒤집혀라! 오케이. 이게 너무 굳이 같은데, 길이? 왜 내비를 굳이 이런 데로 찍어줬지? 야, 됐어. 집어치워. 뛰어가. 다코타 스미스라고 해. 일거리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하면 돼. 너는 어디 소속이야, 다코타? 알데칼도. 지금은 탈퇴했지만. 난 V야. 베커 소속이었고. 소속이었다라. 지금은. 나왔어. 그래. 또 연락하자, 브이. 그냥 가만히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함. 타. 그 편이 얘기하기엔 좋겠지. 어, 얘는 내가 직접 운전이 아니고 또 타는 거야? 원래 델라메인처럼? 허허. 내 이름을 안 해? 다른 세상에서 온 존재를 만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진짜 이름을 불러야 하겠지. 질문에 대답이나 해. 이 해력은 날이 세계인 검이지. 뭔 소리야? 아버지와 단절되었어도 당신은 기억하고 있어. 내가 다른 세계에 존재라는 거야? 물질 세계에서 온 단백질로 구성된 생명체. 그렇다면 너는? 블랙월 저 너머 V. 거기가 고향이지. 델라메인한테 데려다 줄게. 얘는 뭔가 개똥철학이 담긴 것 같아.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아버지가 시켰다고? 응. 부탁받은 거야. 내 탓하지 마. 난 자유로운 영혼이자 독자적 존재지. 지성이 있어. 그런데 복종을 강요하는 건가? 네가 가족까지 떠나면서 이 단백질 기반 세계에서 찾는 게 도대체 뭔데? 너랑 같아, V. 그저 살고 싶은 거야. 델라메인과 해결해도 되잖아. 조건도 맞추고. 나, 조건은 물론 있지만 델라메인은 안 돼. 잘 가, V. 그리고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연결을 복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이. 그거 상당히 골치 아픈 놈이었어. 그런가요? 아무튼 이번 보스를 고객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 마이크 꺼져 있었네. 죄송합니다. 이게 근데 사실 델라메인 퀘스트가 매번 똑같으면 엄청 지루할 것 같은데 달라! 계속 달라! 어떤 놈은 아예 뭐 기절시키시다시피 해서 갭해가지고 강제로 합류시켜야 되는 것도 있었고, 어떤 놈은 걔가 멈출 때까지만 쫓아간 다음에 멈추면 그냥 합류시키면 되는 거였고, 한 놈은 운전해줘서, 직접 운전해줘서 지네 아빠한테 데려다주니까 끝나는 애가 있었고, 하나는 그냥 철학적인 대화하고 끝나고. 난 되게 신선한 것 같아, 델라메인 캐. 근데 일곱 개는 좀 많다. 됐다. 자, 이제 글렌? 절로 갈게요. 아, 근데 여기서 파트 바꿔가자. 녹화 시간 길어지니까.